꼬발 날 찾잖아. 안녕하세요. 생존 전문가 자차 그릴스입니다. 지금부터 LH에서 조성한 도시와 야생이 공존하는 아주 험악한 장곡천에서 생존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의 생존 기술을 총 동원해서 말이죠. 그럼 출발해볼까요? 생존의 시작은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했어요. 정말 평화롭군요. 하지만 언제나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. 창곡천에 진입하기 전 한 광장에 도착했어요. 탁 트인 광장에서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은폐 원폐물을 찾아야겠어요. 적당히 몸을 잘 숨긴 것 같아요. 조금은 안심이 되는군요. 다시 출발해볼까요? 이곳에 거주하는 도착견을 발견했어요.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. 어서 자리를 피하죠. 정말 넓은 곳이에요. 길을 잃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. 그나저나 쉬어야 할 곳을 찾아야 할 텐데. 앗! 저곳으로 가보죠. 마침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벤치를 발견했어요. 생존을 위해서는 휴식은 필수입니다.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. 야생은 늘 위험이 도사리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. 하루 종일 탐험했더니 허기지기 시작했어요. 어서 식량을 찾아야겠어요. 적당한 식용식물을 발견했어요. 정말 다행이에요. 야생에서 식량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위례 역사공원에 도착했어요. 이 안내판이 우리의 생존을 더욱 높여줄 거예요. 창곡천이 보이기 시작했어요. 야생이 살아 숨쉬는 게 느껴지는군요. 생존을 위해 더 긴장해야겠어요. 창곡천에 가까이 왔어요. 생존을 위한 긴장이 풀어질 만큼 아름다워요. 이게 바로 제가 탐험을 하는 이유일까? 깜짝이야. 야생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입니다. 놀랄 수도 있는 게 야생이죠. 꽃이 만연한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. 너무 아름다운 야생이지만 늘 긴장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. 다리 건너편엔 모래 언덕이 있군요. 햇빛이 강렬한 오늘 같은 날엔 오르기 힘든 언덕이지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렬한 햇빛 덕분에 더 힘든 것 같아요. 정말 엄청난 탐험이었어요. 역시 생존을 위한 탐험은 즐거워요. 하하. 지금까지 생존 전문가 자차 그릴스였습니다.